네. 코를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면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호흡이라는 자체는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내쉬고 우리가 들어마실 때좀 규칙적으로만 해주면 큰뭐 어려움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팔자주름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서 좀, 아, 내가 요 정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구나 하는 걸 한번 직접 느껴보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네,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든 가릴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목주름입니다. 사이 목주름 고민 많으시지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목주름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해볼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선생님? 네, 목주름 정말 숨길 수 없다고 할 만큼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제 없애기가 힘들다고 보통 알고 계시는데요. 얼굴 요거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하나 동작 알려드리면요. 양손을 X자로 교차하셔서 손가락을 네 쇄골 정도의 쇄골 아래로 살짝 가져다 대시면 돼요. 아, 목 밑에요. 쇄골. 네, 가져다 대신 상태에서 고개를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살짝만 들어서 사선 천장을 바라보시고요. 유지하셨다가 숨을 편하게 한번 내셨어요. 이제 목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입술을 천장으로 쭉 내미시면 돼요. 네. 입술을 쭉 내밀어 주시면 이때 목 앞쪽의 근육을 최대한 긴장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양손을 이렇게 교체해서 잡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이때 위치를 좀더 잡아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근육을 좀더 늘리실 수가 있고요. 동작하실 때더 근육을 자극하실 수 있도록 피부를 더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손을 이용하셔서. 아, 그러니까 이게 목을 이렇게 네. 젖히는데 이걸 손은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해서 네. 서로 이쪽을 이렇게 스트레칭 그쵸. 하듯이 쭉 늘려주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럴 때 시선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시선을 살짝 천장을 보셔도 좋은데요. 보통 목을 많이 젖히지 않으셔도 되는 게 사선으로 살짝만 보셔도 돼요. 목에 긴장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젖혀버리시면 힘드시니까 사선 천장만 보셔도 충분히 늘어나고요. 입술을 쭉 내미시면 더 근육을 자극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최대한 뭐 위를 볼수 있는 정도로 본 네. 상태에서 입술을 더 그쵸. 이렇게 내밀면 네. 더 올라가네요. 네. 근육이 더 자극을 받아서 길게 팽팽하게 늘어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몇초 정도 네. 멈춰야 이 돼요? 상태에서 한뭐 8초에서 10초 정도를 유지하셨다가 유지하는 동안에 목이 긴장됐었기 때문에 고개 살짝 숙여서 아래로 숙여서 긴장 푸시면 되고요. 네, 이거 그냥 숙이는 거는 긴장 풀기 위해서만입니까? 네, 이제 젖히는 동안에 아무래도 목, 어깨 긴장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허. 살짝 숙여서 긴장을 이완하기 위해서 한 번만 살짝 숙여주시면 돼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동작만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젖힌 쇄골에다 대고 위로 올리는 거죠? 네. 이때 시선도 위를 봐야 되는 거죠? 네, 눈동자도 같이 따라가시면 돼요. 위를 본 상태에서 자, 입술을 쭉 내미시면 되고요. 이때 눈이 불편하시면 그냥 눈 감으셔도 상관없어요. 살짝 감고 하셔도 되고요. 입술을 쭉 내미셔서 근육의 자극을 좀더 느껴보세요. 목 주름이 접혀있던 주름이 쭉 펴지는 느낌이 충분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요. 네. 자, 이번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내리는 거죠? 네. 내려서. 살짝 내려서 고개 한번 숙여서 긴장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야, 이 목을 돌리는 운동은 해봤지만 이렇게 앞쪽을 또 이렇게 늘리는 건 처음 해보네요. 네, 우리가 항상 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네. 쭉 펴주시기만 해도 훨씬 효과적이십니다. 네. 이거면 끝난 건가요? 네, 한 가지 동작을 더 효과적인 동작 알려드릴 건데요. 네. 이제 목 근육을 스트레칭을 시켜주실 거예요. 네. 먼저 오른손을
네, 골반 밑으로 엉덩이 밑으로 살짝 넣어보시고요. 아, 손바닥이 밑으로 네, 가게? 손바닥이 밑으로 가요. 네, 골반으로 내 손을 누른 상태에서 척추는 위로 곧게 세우실 거예요. 네. 곧게 세우셨으면 왼손으로 반대쪽 머리 위로 넘겨서 귀 끝을 잡고요. 네. 천천히 고개를 귀를 당기시면서 왼쪽으로 고개를 당기시는데 이때 어깨가 따라오지 않게 오른손을 바닥에 꾹 눌러보실게요. 엉덩이 밑에 그 손바닥을 네. 넣는 이유는 그... 네. 왜죠? 보통 어깨들이 많이 긴장돼 올라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하. 손을 눌러주심으로써 어깨가 네. 따라오지 못하게 딱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래서 더 옆 근육이 좀 늘어나게끔. 네, 옆 근육이 옆목이. 지금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유지하셨다가요. 네. 고개를 살짝 이번에는 같은 방향인데 약간 사선으로. 머리 뒤쪽을 잡고 사선 왼쪽 사선 아래로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어느 쪽이 그 스트레칭 되는 건가요? 지금은 오른쪽 목 뒤 사선 근육 이 사선 부분이 근육? 네, 이 부분이 예. 쭉 늘어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오, 네. 그렇네요. 천천히 돌아오시고 나면 똑같이 이제 반대쪽으로 네.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같이 네. 한번 해보시죠. 이제 왼손을 넣으시고요. 네.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왼쪽 귀 끝을 감싸고 호흡하고 해보시면 숨을 들이마시고 척추를 네. 곧게 세우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근데 이 동작이 주름 네. 펴는데 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척추를 항상 곧게 세움으로써 도움이 되고요. 이제 림프를 자극하셔서 네. 목 주름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시면서 목 주름을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시면 또 약간 사선으로 충분히 당겨주시면 돼요. 시원합니다. 네. 시원해요. 네. 아, 그렇네요. 자, 이거는 몇 회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